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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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고 반갑습니다. 안기걸 소장님 저 모신다고 하니까 네.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 오늘 안에 끝날 수 있겠어요? 그냥 한번 언제 24시간 특별 방송 한번 하시죠. 필리버스터. 앉은걸은 가능합니다. 앉은걸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앉은걸 선배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별로. 네. 우리 역사가 퇴행하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이분이 계세요. 우리 앉은걸 선배님. 와, 네. 옆에 지금 가방이 놓여있는데, 가방 안에도 이게 플래카드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피시 한 50개 내내 50장 들어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네. 아이고. 경찰은 폐륜망동을 지나봐라. 뒤집어져. 혜진이 추모다. 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꺼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김건희 씨가 나오면 김건희 특검. 김건희 씨가 나오면 민생파탄 윤석열 태진 뭐. 어머어머. 이게 우리 저 이게 우리 저 요즘에 또 구로계로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김영민 TV 구독하기 좋아. 구독하기 좋아. 이거 이거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안진근 TV도 지금 칭호하면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어디 구독하라 하든 주체는 안 나와 있어. 여기저기서 써야 되니까. 그럼요. 구독은 사랑이지. 뭐야 이것도 구독은 사랑이지. 여기서 지금 한동훈 나오면 이거. 네, 한동훈 나오면 이거. 온갖 비리에 온갖 비리에도 내로남불 후한문치로 일관하는 한동훈 김건희를 철저히 수사하라. 진짜 너무 나쁜 게 자기 딸 아이이이 논문 두 개 철회됐거든요. 그럼 압수수색 해야죠.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조국 최강욱을 그걸로 죽여놓고 본인은 아무 문제 없대요. 그 2025년도에 뭐 대장동 지분을 이재명 측에 넘기려 했다고 진술 확보한 것처럼 기사에 공표했잖아요. 정말 이게 뭐. 한동훈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직 대학 안 갔기 때문에 범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대학 가려고 불법 숙박 쌓아놓고 아직 대학 안 갔다. 미래에 대학 갈 아니다. 거니까 범죄 예정이네요. 네, 거기도 범죄 예정. 돈 훔쳐놓고 아직 안 썼으니까 범죄 아니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아 너무 웃겨. 지금 항상 아 정말 방탄사원 피켄 요정 고막 브레이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한 300장 갖고 다니시는데 이게 전부 다 현 정권 거예요. 나중에 안진걸 선배님 뭐 은퇴하실 때쯤 이런 저 팻말 전시회를 한번 하면 그동안 플래카드 전시회 현수막 피켓 이런 거 전시 한번 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때가 또 탔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저기 뭐냐 무협지에 나오는 비책 비서처럼 이게 나이가 있어요, 되게. 산책 같아, 무슨. 예. 근데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켓은 그겁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것도 있어요. 윤석열 태진 온년. 윤석열 태진 온년. 좀 새 것 같네요. 예. 지난주 수요일 날. 윤석열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태진 온년을 선포했어요. 제일 핫한 거구나. 김현미 목사님께서도 예언했잖아요. 올해 안에 무너진다. 올해 안에 대선. 그러니까 올해 안에 대선이 있다. 저도 민생 파탄, 올해 사상 최악 경제 민생이기 때문에 2월, 3월이면 국민들 쏟아 나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몰아내자. 이미 그 지금 뭐 우리 그 저항 언론들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이미 응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2월에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쪼양님이 어맛 안진걸 소장님 눈썹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하면서 5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회의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뭐 눈썹을 약간 이렇게 만지다가 뽑았는데 뽑혀버렸어요. 어디서요? 눈썹 이렇게 뽑힐 수가 있어요? 아, 예. 아, 괜찮습니다. 귀여우세요? 네. 예. 근데 그만 또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눈썹 안 만지려고. 아,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준비 회의를 했어요. 너무 어떻게 하면 이 자를 몰아낼 수 있을까? 막 골몰하다가 자도 모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눈썹 뽑힌 거예요. 저게 뽑히는, 장원장 수염도 뽑히나요? 예? 아니 이게 잘 안 뽑혀 굵어가지고 아프지 잘라내죠. 코스튬은 잘 안 뽑히죠. 눈썹은 의외로 잘 뽑혀. 잘 뽑혀요. 예. 조심. 어쨌든 요즘 이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근데 그런 거 보는 주변 사람들 못 느끼겠는 게 늘 이렇게 웃고 계시고 늘 에너지틱 하셔가지고 야 저분처럼 저렇게 항상 힘든 현장에 계시지만 본인만큼은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좀 부러웠거든요, 저는. 신기해. 근데 보니까 변희재 대표님은 불면증이 시달린대요, 요즘에. 아, 그래요? 너무 고민이 많고, 그 보수 변절자들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경악할 만한 정권. 분개심. 분개심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 막 얼굴 뜯어요, 막. 그 버릇이 있어요. 항상. 버릇이 있었어요. 제 안진근 소장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은 얘기하다가. 네. 이거 엄청, 이거 엄청. 이거
마른 세수를 네. 계속 아, 마른 세수를 네, 엄청 막, 하셔. 네. 자다가도 깨요. 제가 윤석열만 생각나면. 아, 너무 분노가 커가지고. 네. 아, 이 스트레스가 좀 빨리 해소돼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정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게 나중에 안진권 소장님 피켓 이거 트럭에 싣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 실제로 가방 안에 지금 50개 정도 있잖아요. 네. 차량에는 가방, 수백 장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수백 개 피켓. 나중에 이제 네. 트럭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셔야 돼. 네. 네. 우리는 뭐 그 꼭 민생 이런 윤석열 퇴진 피켓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네. 이 CJ가 아. 또 택배요금을 올렸어요. 아이고. 기사님들한테 좀 5대5 정도 날아먹어야 되는 거 이해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기사님들한테는 다 정가를 진짜 냈어. 눈에 아니 뭐 내 돈 올려준다는 거예요. 예, 예, 예. 택배 수수료를 몇백원 올려놓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 이용해 재배만 불리는 CJ 단통 규탄한다. 예. 장시간 노동 과로 유발 20년 변함없는 금지 수수료 뭐 이런 아, 거. 특히 예. 이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경유가 폭등했잖아요. 네. 물가도 폭등했고. 네. 실제 물가가 5에서 10% 올랐으면 우리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임금도 맞아요. 5에서 10% 올라야지 본전, 그래도 본전이거든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그러고.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이너스 경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자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5억 빚 있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8%거든요. 네. 한 달에 이자만 333만이 나와요. 네? 네, 실제. 네. 그 월급 네. 수준에 어. 그러니까 지금 5억 주택담보대 짓는 분도 많지 않아요. 보통 집이 10억 안 파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네. 5억 정도를 빌린 거죠. 네. 그러면 이자만 한 달에 333만 원. 이자가 월급이네요 거의. 예, 네. 한 달치 어떻게 버텨요? 돈 벌어서 은행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근데 은행은 윤석열 권에서 재벌 대기업 규제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신나게 그냥 이자 폭리만 누리고 어. 오히려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을 잘라요 막. 그러니까 은행 가시면 좀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자 폭탄 당하죠. 은행 가면 줄 서 있어야 되죠. ATM기도 없애고 있어요, 막. ATM기 네. 왜 없어요? 그냥 비용 줄인다고. 아, 그 아쉬우면 인터넷 뱅킹 같이 어. 네. 올 그 현금을 뽑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야, 진짜로 최악의 정권입니다. 네. 아니, 그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자기 그 저 어? 네. 희생을 좀 맞아. 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렇지. 그 저기 나름대로 좀 부담을 같이 나누는 맞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저기들은 이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그냥 더 폭리를 취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번에 작가님들이 국회에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국민의힘이 난리 피우고 이른바 민주당 출신 그 김진표 이광재 같은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강제 철거해버렸잖아요. 네. 거기 보면 작품이 제일 눈에 띄는 게 해먹을 결심이 있어요. 해먹을 결심. 네. 결심을 네. 패러디해서 네. 해먹을 결심. 아예 이참에 네. 그냥 해체먹을 결심을 했다. 아, 그래요? 엄청난 풍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항의한 거예요. 네. 네. 단언컨대 김진표하고 이광재는 우리 편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번에 확실히 얘기합니다. 늘어났어요. 네. 네. 같은 민주당 출신이어서 우리 편일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야. 네. 이광재하고 그 김진표는, 다 삼성 편입니다. 네. 네. 진짜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소속은 네. 삼성이고 또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이지만은 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미담 하나만 소개합니다. 미담 훈훈하게. 네. 네. 워낙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니까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아직 TV에서 허리케인 나도 안 잘리고 있어요. 오. MC 장훈님하고 자고 아직 안 잘렸어요. 네. 네. 최일구 앵커님이랑 네. 안 잘리고 버티고 있는데. 오, 4시에도 나갔지만. 네. 네. 아니 그거 저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최장군의 네. 4시 상륙 작전. 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정리. 전민기 아. 네. 전민기하고 같이, 같이 정리했습니다. 같이 정리했습니다. 예. 아직 그 최일구 앵커하고 제가 아직 버티고 있는데. 네. 네. 2월달에 사장 바뀌면 이제 저희도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싸우려고요. 막 TV에서 앞서 1인시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네. 새 피켓을 또. 그 허리케인 라디오에 소상공인 응원하는 방송인데, 고양시 덕양구 이수경 한식부편이라는 맛집이 있는데, 이제 한식부편 홍보하는 거예요. 네. 방송에서.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건설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았다. 10대를 저기 식사를 제공하고, 4,700원 가고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칠구 앵커님이 앉은 걸 뭐 하고 있냐. 빨리 받아들여라. 한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받아들 약속을 했으니까. 네. 아니, 뭐, 요즘 그런 거 대신 돈, 떼인 돈 받아들여. 예, 여기까지 하시는 거. 못 받은 돈도 받아들여. 그래서 대양구 보니까 MBC 앵커 출신 한준호 의원이 있더라고, 민주당. 전화했죠, 한준호 의원한테. 이거 우리 같이 협심해서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보자, 민생을 위해서. 그랬더니 한준호 의원하고 한준호 보좌관이 그게 이제 일산 교육청이 네. 발주한 공사였던 거예요. 네. 아~ 건설회사 A 회사와 B 회사가 실제 10대를 1년간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건설회사 어려우니까 요즘에. 네. 그래서 건설회사에 우리가 계속 전화하고 방송에서 제발 호소 좀 했더니 네. 크리스마스 전에 4,700만 원 갖고 입금이 된 거예요. 아이고. 소상공인한테.
그래서 바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거다. 네. 서민 중산층의 고통을 레일처럼. 네. 그리고 정말 내가 당한 것처럼 나서라. 네. 굉장히 감동.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아, 한준호 의원도 더 이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다짐하고. 네. 저희도 정말 못 받은 돈 받아들이겠다. 네. 그때 그 다음 전화가 엄청 와요. 아. 막 친구한테 못 받은 돈까지 연락을 하고. 죄송한데 소장님 제가 20대 초반에 제 친구가 제 이름 사칭해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거를 예. 네. 네. 그게 좀 받아주시나요? 네. 제가 대신 갚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20대가 굉장히 우울했어요. 힘들었죠. 아이고 그분 연락처 주세요. 날마다 전화해드려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민색 파탄청이냐. 아, 이... 윤석열이냐 당신 윤석열이냐 민색 파탄 내게. 아, 그럼 당장 갚을지도 몰라요. 아니 말씀을 좀 잘하셔야지 이런 분이 전화기 붙들고 하시고 네. 귀에서 피가 날 거야. 네. 귀에서 피가 나서 돈을 갚아봐야지도 몰라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 김용민 TV 애청자들께도 네. 제 번호가 010-2279-4251이에요. 네. 아니 진짜 상담해드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조금 도움드리려고요. 279 말고. 네, 2279-4251. 4251. 010-2279-4251. 이 번호는 TV에서 서리켓 라디오하고 매불씨하고 오마이TV에서만 공개했어요. 아이고. 근데 우리 김용민 TV에서 좋은 게 주셨으니까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아, 외우기 좋네. 네,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겠습니다. 010-2279-2279-4251. 42. 네. 우리 사이. 네. 5일. 그리고. 5일 바르듯이. 이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제가 네. 돈을 모아가지고 안함사 네, 크리스마스 때 네. 7명의 청년에게 네.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 청년들 이름이 뭐냐? 네. 꿈수저 청년들이에요. 오. 아. 꿈은 큰데 예. 흙수저야. 네. 무수저야. 네. 그래서 꿈수저. 수저를 주셨구나. 예, 벌써 그동안 17명, 24명한테 네. 제가 지급을 했어요. 300만 원씩. 야. 2월달에 또 해요. 6명. 아이고야. 이게 바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의 힘이고요. 네. 안진걸 선배님이 그 한 1, 2년 전엔 또 저희 평화나무가 열심히 한다고 또 평화나무에 그동안 모았던 또 출연료를 또 주셔가지고 예. 네. 우리 평화나무 얼마나 저 큰 감동과 네. 정말 그 감흡했습니다. 네. 예. 평화나무 회원입니다. 회원이요. 네. 네. 또 이사로 저희가 모시고 아 맞아요. 저 이사입니다. 저희 M장기에게서도 네. 그 다이어리 팔고 네. 뭐 이렇게 수익 사업을 몇 개 한 게 있어요. 네. 그거 수익 기부하려고 했었는데 어디 기부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 평화나무에 오 모든 나, 평화나무에까지만 했는데 왜? 아니 괜찮아 모든 전염병은 퇴치해야 네. 되는데 기부 전염병은 터뜨려야 돼. 아 그럼 사시켜야 돼. 저 그럼 기부식 저 나 좀 좀 이렇게 꾸며주십시오. 소소하게라도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그 지금 오늘 나오신 네. 정말 안 물어볼 수 없는 큰 화두가 지금 떠올랐습니다. 예. 나경원. 아. 나경원 전문 예. 개발단체가 바로 예. 그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민생경제연대소장인데 예. 13건이었나요? 14번을 고발했어요. 14번. 아. 예. 다 무혐의 났어요. 다 무혐의인데 그 무혐의를 주도한 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그룹입니다. 아 그래요. 예. 윤석열 한동훈. 이번에 좋은 기회 왔어. 그 진걸이 형이 다 아주 꼼꼼하게 네. 만든 고발장이니까 다시 들춰보고 수사 착수해. 그 14번의 고발을 어떤 분들은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하니까 억지로 계속 한 거 있잖아요. 막 할 네. 때까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건건이. 실제 14건의 비리가 확인이 돼서 건건이. 고발한 겁니다. 다 달라요. 아들 비리, 딸 비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네. 비리, 네. 아버지 사학 비리, 본인 비리 정말 다채롭거든요. 네네네. 네, 네. 뭐 남편이 뭐 우리 아내 관련 사건에 기소 안 하냐고 박은정 검사한테 그렇지, 전화한 그렇지. 것도 사실이고 예, 예. 정봉준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업비는 빼달라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래서 정봉준을 고소했잖아요. 나경원 네. 무혐의 처리됐어요. 네. 그리고 나경원 지금 고소했어요. 예. 저 무혐의 제가 이겼고요. 예. 1심에 저한테 1억을 소송을 걸었어요. 네. 1심에 또 제가 이겼어요. 예. 2월 달에 항소심 나와요. 예. 제가 이기잖아요. 나경원 예. 날아갑니다. 어. 왜요? 이제 안진거를 민영사로 했는데 네. 다 안진걸 주장이 옳다고 입증이 되는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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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지금 그것을 좋아한다는 소리 이거 있어요. 아, 이 진짜? 네. 오! 나경원 날리려고. 오! 김용복산만처럼 14건을 다시 들여다보실지도 몰라요. 예. 아. 아니 근데 그 물어보려고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왜 나경원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맞아. 왜 밉상이 됐어요? 아니 김기현을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정권의 특징은 네. 무조건 자기한테 100% 200% 충성하는 자들만 데려왔다. 그렇지, 그렇지. 네. 원래 그래.
이준석도 날리고 유승민도 날리고 근데 보니까 나경원이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자기 정치가 세고 또 국민들의 비호감도 크고. 아 근데 원래 싫어했던 것 같은 게 취임식 때도 안 불렀어 나경원을. 초청 안 했죠. 근데 나경원이 또 그걸 페이스북에 폭로했죠. 나를 초청도 안 했다. 그때 눈밖에 난 거예요. 근데 나경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가 제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간 그거를 그렇죠. 다 갖고 있거든.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자기 남편한테 오빠 오빠 거리죠. 옛날에 같이 술 먹고 다녔다고 방송에서 폭로했죠. 그 87년 유월항쟁하고 사람들 다 싸우고 있을 때 지들은 술 먹고 다녔다고 방송에서 신촌에서 대통령 유세 보고 여의도에서 술을 밤새 먹었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이 어제 우리 정치 생쇼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79학번이야. 저 이제 윤석열이가. 그리고 저기 나경원이 82학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군대 안 갔고 그러니까 그 저기 한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네. 그 나경원 신입생 때 그 저기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근데 또 이제 윤석열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누굽니까? 차도녀. 차도녀. 그래서 살짝 한번 또 뭐 했다가 바로 칼같이, 칼같이. 아, 까였구나. 까여가지고. 그래서 취임식 때 안 부른 게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아니, 안 차여봤나? 나도 날 참년들을 용서할 수 없어. 날 참년들은, 어디 가다가 자빠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차도녀가 아니고 차도녀가 아우 홍조래 차도 차도놈도 있고 아, 진짜 차도녀인데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 같이 이렇게 심약한 인간이 그래 차였다면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지금 그 의혹도 실제 있고요 윤석열이 좋아했으면 안 됐다라는 의혹도 있고 근데 이제 나경원이 속없이 같이 안 그래도 술꾼 대통령 술꾼 후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안 좋았는데 당시 판도라인가에 나가가지고 그때도 술을 엄청 드셨죠라고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때도 갖고 있는데 그때도 그 방송에 그 많이 돌아요. 나경원의 술꾼 폭로해가지고. 자 여기 하나 송서미 아나운서 혹시 차버린 적 있습니까? 누군가 저 딱 이렇게 작업 들어왔는데. 아 작업 들어왔는데요? 네. 맞죠. 야 맞아. 근데 그러면 자기 그 우리 저 송서미 아나운서가 찬 남자들에 대해서 좀 우습게 얘기합니까? 우습게 얘기하진 않지만 좀 약간 우월감이 있죠. 약간. 우월감이 있다. 바로 그거야. 그 우월감이 싫은 거구나.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월감을 가질까봐 내가 더 대단해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 지금은 나의 사장님이지만 그 오빠 원래 나 좋아했었잖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진짜 좋아. 야, 저런 식으로 가짜뉴스. 오, M장 환장하는데? 형 아니에요, 형. 말도 안 돼. 저는. 눈동자 흔들리는데?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똑똑한 여성분 이상형이에요. 아, 그래요? 안 똑똑하다? 똑똑하신데. 저도 건강한 사람이 좋아요. 얼마나 둘이 딱 이게 맞아. 요즘 방송에서 똑센 이미지로 알려진 임세은 대변인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분 똑똑하시죠.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시죠. 아름드러지십니다. 똑똑하시죠. 예, 그래요. 네. 근데 실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가 나경원 엄청 싫어서 침식 안 불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윤석열보다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 윤석열 그룹에서 저출산 고령화 분쟁했는데 김기현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몰고 있는데 홍준표까지 동원해서 홍준표가 그치. 페이스북에 다 저격했는데 김기현만 저격을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기회까지 줬는데 변망등하네다. 제2의 이준석으로 몰고 있어요. 친윤들이 너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유승민급 돼버려. 그러면 짓밟힐 일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도 폭로를 좀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변희 대표하고 연대하는데 설마 반윤 전선에서 나경원하고도 연대해야 되는 이 너무 고룩스러운 상황이었나. 나도 선배님 그 저 갑자기 변희지하고 같이 저거 하는데 전광훈하고 같이 윤석열 타도 외칠까봐. 걱정이야,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윤석열 타도 할 수 있다면 손잡아야지. 일단은 큰 짝부터. 왜냐면. 전광훈은 손을 잡고 같이. 어떻게 일단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큰 빌런을.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가장 어마어마한 빌런은 윤석열, 김건희, 이세죠.
거기는 몰아내는 데는 힘을 합친 어떤 아니, 분들이. 아니, 미국하고 소련하고 옛날에 저기 저 손잡았어요. 1차,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예. 2차 세계대전 때. 아, 저 봐봐. 저 봐봐. 아, 나경원, 윤석열, 과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저 앞에. 그럼, 네. 그렇지, 그렇지. 어떤 순간을 찍은 거예요? 술 먹고 술 먹은 상황. 모든 사진이 다 저 상태인 거 아니에요? 예. 알라스타 샷 같은. 예, 저 나경원은 MT 가서. 네. MT 가서. 아. 아, 나경원 씨는 옛날에 그 가수 별 씨랑도 좀 비슷한데. 아, 그래요? 네. 아, 예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선배님은 나경원하고 손잡을 걱정을 하는데, 예. 지금 윤석열 한동훈은 안진거리네 고발장을 들춰보고 있다는 소문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둘이 엄청 싸워서 예. 둘 다 죽게 하면 됩니다. 한동훈 아마 이제 나경원 출마를 강행하면 이준석도 정치공작을 몰아냈잖아요. 그렇죠. 당신에게 고소했잖아요. 기관이라. 그렇지, 그렇지. 네. 똑같이 아마 나경원 사건을 정격적으로 재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놈들입니다. 아니 우리 저기 정광훈이도 그 저 티겁게 나오다가 그 500억 500억 알박기 그 네. 관련해서 원래는 사실 불송치 나왔거든. 네. 종합경찰서가 참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한 건데 쥐들도 가가지고 그렇게 저기 명도 집행 저지하는 윤석열이 하고 막 그냥 공방전을 벌였어요.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런 종합경찰서가 불송치를 냈다니까. 그 뭐 그 공갈 이런 거 안 했다고. 네. 근데 북부지검 검찰이 왜 그런 식으로 불송치하냐고 재수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그 저기 정광훈이가 바짝 졸아 있어요 지금. 그분이 원래 사실 10월에 나가야 되거든. 10월에 비워주고 10월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가야 네. 되는데 지금 10월이 뭐야? 10월, 11월, 12월, 1월 안 나가. 안 나가고 뭐 딴 걸로 또 트집 잡고 지금 계속 버티고 네. 있다고. 왜냐? 500억으로 갈까봐. 네. 500억으로 갈까봐. 예. 그리고 또 집시폭력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지. 5년 구형이 받은 거예요. 그럼 구속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4년 구형. 예, 4년인가 구형됐잖아요. 예. 구속될까봐 지금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한테 엎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좀 개기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 날 좀 잘 봐달라고. 이런 잘 봐달라고. 예, 노골적이야. 내가 윤 대통령 만들었다. 이 소리 나고 말이지. 천공이랑 양대 선배님. 허심님이 행동하는 양심, 안진걸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용민 TV 많이들 구독하기 좋아요.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까 이제 그 날 찬년들도 좀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더 열받네 진짜. 왜 내가 이 일로 내가 열받아야 되는 거지? 네. 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그렇게 싫어하는 게 자기가 닮은 부분이 있어서 싫어하는 것 같아. 동족혐오라 그러지. 그리고 그 우월감은요 그 남자한테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의 여인에게도 우월감을 가집니다. 아, 우리 그렇죠. 내가 아니, 찬 남자와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 그럼요. 그렇죠. 김건희가 그러니까 나경원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여의도에 확 퍼진 소문입니다. 김건희 나경원 진짜 취임식에 나경원을 초청 안 한다는 건 구글 유튜브도 다 초청했는데 나경원 막 콕 집어서 초청을 안 한 거거든요. 일부러. 나 같으면 초청할 것 같아. 초청해가지고 보란 듯이. 보란 듯이 하고 이제 너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라. 너의 취임식. 검복을 벗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러고 싶었었는데 김건희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이 있어. 윤석열. 나도 날 찬 년들에 대해서 지금 애틋한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참. 네. 예. 여러 개 편의가 있고 이게 여러 개 기저에 있고 그 위에 쌓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어떤 분, 뭐 변희재님은 그렇게 지적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자연미인을 싫어한다. 그래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 컴플렉스도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김건희가 자연미인 나경원을 싫어할 것이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긴 한데 이게. 돌아가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면 진짜 그게 사실 이 소문들이 사실인가 싶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김은혜 수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별로 탐탁치 않아 한다는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외 순방 갔을 때 김은혜 그렇게 화장 되게 세게 하거든요. 순방 내내 화장을 안 하고 댕겼어. 그것도 누가 시키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스스로 이게, 아유,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여사님도 같이 다니니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날리면 이후에 한 달인가 그렇죠. 수석이 사라졌었죠. 그래서 거의 납치된 거 아니냐는 막 소문 계속, 나 이게 이제 개소문까지 있었어요. 중국 앵커 썰 막 얘기하면서 사라진 거 아니냐고.
아,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네, 선생님, 네.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경원한테 저출산 네. 고령사회 부위원장, 문인위 아. 위원장이고, 임명장을 건넸을 거란 말이지. 임명장 받을 때 나경원의 마음은 어땠을까? 임명장 받을 때요? 네. 뭐 아직 나한테 좀 마음이 있나 보다. 나 아직 예쁘지?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여자의 심리는 여자가 아는 건가?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런 거구나. 분명 그때 사진 보면은 아주 해사하게 웃고 있었을 거예요. 아, 아 이게 20년, 30년, 40년 전 일도 똑같이 유효합니까? 그럼요. 아, 그 기억은 잊을 수 없죠. 내가 찬 놈. 날 찬 년처럼 어. 내가 찬 놈은 어. 잊을 수 없죠. 어. 그래요. 오, 재밌네요. 날 찬 놈도 있지만 내가 찬 놈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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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말이 없네. 윤석열의 마음을 아 저거예요. 저 사진. 네. 어, 저 봐. 의기양양한 저 표정. 네. 우참. 그래요. 우참. 저 우참 윤석열이 표정. 봐봐. 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표정입니까, 저게. 네. 저기, 저, 일단, 윤석열의 마음은 남아라. 어, 뭐예요? 그, 이제, 위촉장이나 뭐, 임명장 주면서, 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는군. 이 마음이 아니지. 아. 내가 드디어 네 옆에 서보는구나. 아, 아니, 그러니까, 어때? 관계가 묘한 게, 아니, 어때? 왜냐면... 내가, 어? 날 찬 너한테 내가 이렇게 임명장 주는 기분 어때? 이게 아니까. 아. 그 표정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어머,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네, 그럼 나 지금 저 아. 하겠습니다. 윤석열 보면 다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가려주신 거지. 아. 윤석열 속마음? 아, 그렇지, 그렇지. 아유, 예, 진짜 아이고, 감회가 이상하겠다. 네. 기분이 이상하겠다. 다시 조금만 진지하게. 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얼마나 비열하고 저열한지. 네. 세상에 윤석열 앞잡이가 돼서 취임식 못 간 이후부터. 네. 못 갔다고 서운하도 밝혔지만, 그다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석열 용골 위해서 견마졸 당했다 맨날 PC방에 충성맹세를 했거든, 나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그래서 겨우 부위원장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장관급인가 그렇죠? 아니, 본인은 부총리급이라고 우기고 다녀요. 그것도 재밌어요. 굳이 방송 때마다, 계속 네. 이런 데마다 네. 부총리급이라고. 굳이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꼴뱅이 싫은 거예요. 국민의 의원들이. 아니, 설령 부총리급이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강조하고 다니면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가에서 말이 많아. 제 참 미안하다죠. 지 스스로 부총리급이라고 지가 이야기하고 다니네. 남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남을 좀 시켜서 풀 거 아니야. 부총리급이 되셨네. 네. 본인이 이야기해버려. 못 참는 거야. 권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람. 근데 김기현으로 딱 천하통일 시켜놨는데 네. 그래서 권성동이 마저도 그렇지. 날아가느라고 세를 떨어뜨리면 권성동이도 못 나가게 놨는데 그렇지, 그렇지. 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짓밟고 있잖아요. 심지어 나경원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권이 비열하고 정치 공작이 일상화되어 있고 또 속 좁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하는 짓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상되는데 이재명 죽이기, 민당 죽이기, 문재인 정부 죽이기. 그다음에 아내는 친윤이나 찐윤이 아니네도 다 죽이기. 그렇지. 심지어 앞으로는 친윤도 죽일 것 같아. 친윤도 못 믿어. 찐윤이어야 돼, 찐윤.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권성동이도 날리고 지금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나경원도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다 이게 서울에서 사선인가 했어요, 나경원이. 네. 게다가 그 뭐냐, 당대표, 당 부대표가 됐었나요?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했어요. 원내대표였는지. 아, 원내대표까지 했었고, 바로 들고 있었을 때, 그때. 어쨌든, 당내에서 굉장히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에이스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강신업이는 별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댕겨도. 아니, 그게 신기하잖아. 강신업이 그런 말도 했어요? 그 박영수 구속시켜야 된다. 진짜? 아니, 박영수 구속이면 윤석열 구속이야. 윤석열이 같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었으면 김건희와의 연계성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잖아. 사죄해야 되는데. 아니 나경원도 이렇게 탄압하는 대통령실인데 근데 안 그런단 말이지. 강신업은 그냥 놔둬. 이건 뭘까? 이게 굉장히 묘해요. 요거는. 그렇죠. 강신업을 이야기하면 점잖은 정치 평론가들이 아 평론이 질 떨어진다라고 막 정색을 해요.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그렇지. 네. 근데 그건 완전히 본인들 점잖더니라고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황교안 당대표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을 제치고 지지율 5% 나왔거든요. 지금.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나 천공이나 전광훈까지도 연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김건희를 앞세워서 본인이 그리고 함부로 해가지고 그만큼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권력이 넘버원이 네. 천공이고 넘버투가 뭐 김건희 넘버쓰리 한동훈 넘버포 뭐 윤석열 뭐 이런 풍자가 네. 도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신업이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내세우고 있고 근데 점잖은 정치평론가들은 이야기하지 말해. 뭐 완전히 국정농단 세력 그리고 김건희 권력을 엄히 존재하고 있는 게 그걸 무시하는 거죠. 네.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이 틀리는 거예요. 이 정권에 대해서는 유시민 평론가님이 이야기 잘했어요. 평론이 불가능하다. 왜? 너무나 괴이해서. 모든 행동이 괴기스럽고 괴이해서 정치평론을 하기 어렵대요. 네. 근데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 천공하고 김건희를 봐야 돼요. 그럼, 그럼. 관저로 옮기는데 천공이 온 거 맞거든요. 김종대 의원님이 맞아, 맞아. 유력한 제보를 받고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해버리잖아요, 바로. 그렇지.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 김호준도 고소해버리고, 확기는. 아니,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사람을 그 언론사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진행할 때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다라면서 퇴묻기도 하고. 네. 그런데 고발을 해. 아니, 무식하게 짝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 뉴스 공장에서 제일 먼저 터뜨린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뜨고 있는 스픽스라 매체에서 터뜨린 거고, 그래서 입소문 난 거고, 네. 그러니까 김호준 총수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온 거 불가한데, 김호준만 고소한 거 아니에요. 황당하게. 김종대하고. 스픽스는 고소도 안 했더라고. 그렇지. 아무튼 참으로 괴이한 정권인데, 그들이 괴이한 거야, 그들의 취향이니까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지만, 네. 근데 지금 나라와 국민이 실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예,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저는 절대 과장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나서 다 죽거나 잘못하면 3, 4월에 정세현 전 장관이 신중한 분인데 오죽하면 국지전 생길 국지전 발생하니까. 점잖은 양반인데. 근데 국지전이 되면 한반도는 잘못하면 전면전 되거든요. 북한의 피해보다 남한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렇지. 네. 수도권은 다 모여있고 경제발전 세계 7, 8위까지 와있고 절대 전쟁 피해야 되는데 윤석열 지금 완전히 막 전쟁으로 치닫고 있죠. 아니면 전쟁이 우리가 막아내서 전쟁 안 난다 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 1.6%로 예견되고 있는데 네. 아 보수 경제학자들 제가 만났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 지배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고공행진하는데 거기에 그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네. 사실은 경기가 네. 막 활성화되면 물가도 오르는데 그렇죠. 네. 이게 경기는 바닥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 물가에 지속적 물가에 네.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집집마다. 근데 모든 금융권들은 지금 이자율을 인상 통보를 다 해와요. 전월세 제툴 뭐 주택담보대출 코로나 대출 그래서 이자만 한 달에 지금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 원 내는 분들이 집집마다 지금 가계 부채가 1,001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75만 원 이자가 더 나오는 거 원래 내던 이자에서. 한 달 졸업 이자 더 나와요. 비명. 근데 만약에 평균이니까 5억 뭐 3억 있는 분들은 지금 몇백 한 달 뭐 1년에 500만 원 안팎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죠. 네. 아이고. 자. 소장님.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좀 너무 좀 뭐랄까? 악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윤석열 한동훈한테 그 나경원 내가 낸 고발장 중에 요걸 좀 주목해 봐라. 요거 빼박이다. 바로 보낼 수 있다. 하실 만한 거 있다면 많죠. 아니 딸이 성신여대 졸업할 때 D를 A불로 고쳐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조국 전 장관 아드님 그 오픈북했다고 그걸 업무방해로 외국에 네. 그것도 외국 학교에서. 네. 오픈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학교 업무방해. 네, 그걸 업무방해로 기소한 자들이거든요. 네. 최강욱 장관 의원은 16시간 인턴했다고. 그 16시간 아닌데 16시간 했다고. 네. 세상에. 뭐 160시간도 아니고. 그걸로 기소한 자들이잖아요. 네. 나경원 따님은 성적을 10개로 고쳐버렸어요. 아. 그것도 다 급등시켰어요. 막 예, D를 예. A로 고치고 C를 A로. 보통 교수가 고쳐줘도 이렇게 고칠 수가 네, 없어요. 저도 강의해봤는데 D에서 A도 힘들어요. 학생이 장애인 학생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네.
고쳐주더라도 예를 들면 두 단계 정도 올려주죠. 그래도 한 B, 정도. C까지는 네. 그렇죠. 해주지만 뭐 B 정도로 네. 하고 B를 매기고 C를 매겼다는 학생을 A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건 너무 불공정하기 네. 때문에 네. 엄마 찬스 찍어는 네. 네. 엄청난 엄마 찬스죠. 예. 또 그것도 그렇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로 완전히 사회화해가지고 네. 자기 측근들 다 거기 채용하고 네. 월급 주고 네. 몇 천만 원씩 뭐 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 사건 진짜 이건 언론에도 안 알려졌고 제가 너무 엉뚱한 사건인데 시급할 만한 사건이 있어요. 네. 자, 나경원이 지난 총선에 나와서 네. 허위사실 프로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허위사실 두 개를 유포했어요. 네. 자, 본인이 중앙대, 서울대 학력을 둘 다로 조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조작했냐. 선거 벽보까지. 어. 그 다음에 집집마다 가는 홍보물에까지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동작 선관위가 이건 허위사실이다. 네. 중앙대 학력과 서울대 학력을 과장했다. 네. 그랬는데 자, 나경원이 지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누가 기소됐는지 아세요? 그, 저기, 뭐 비서. 비서관. 보좌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검찰한테, 아니,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 홍보물을 본인이 허락한 건데, 왜 비서관을 했다니까, 비서관이 나경원 몰래 했대요. 말도 안 돼서. 아, 세상에. 전형적인 꼬리자리가 아니,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뭐, 저 보좌관 책임으로 몰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아니, 이재명은 기억이 좀 안 났다고 한 거 가지고, 세상에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네. 경험으로 와. 기소를 했잖아요. 기억 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그걸로 기소를 한 자들이. 요것은 지금 유승민 한동훈이 바로 나경원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나경원을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경원 비서관을 그러니까 범위를 바깥치기 한 거잖아요. 네, 네, 그 네. 협력한 검사들까지. 네, 네, 그게 다 네. 윤석열 한동훈 부하들이었지만 네. 언제든지 그 자들은 배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네. 위반으로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이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수사 그렇죠. 기관의 그 뭐 네, 네. 경찰이나 검사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예. 공범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건 나경원이 범인이라는 거 확실하고 네. 동작 선관위가 나경원을 고발했다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동작 선관위 나경원 고발해서 어떻게 비서관을 고발하겠어? 당사자가 누굽니까? 범죄 이기 누가 하겠어? 그건 제가 선거 당선되려고 이수진 판사 이기려고 네. 그 동작구에 있는 큰 학교인 중앙대의 경력을 뻥튀기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서울대에서 마치 박사인 것처럼 뻥튀기하고 이 두 개 걸린 거예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목적. 예. 이건 예. 전형적으로. 예. 근데 비서관을 기소를 했다니까요. 네. 요 세 개, 네. 요 세 개로 요거는... 엮으면은,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 주저앉힐 수 있어. 꿀팁이네. 요 세 개만 엮으면은, 꿀팁이야, 꿀팁. 그럼 이제 나경원도 그냥 죽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한동훈의 비리를 나경원 잘한단 말이죠. 잘 알겠지. 봐줄 때, 네. 성윤이 오빠가 개입했어. 지가 개입해놓고, 이제 지가 수사 안 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아, 올리브님이, 요건... 이제 나베 남편이 양심 선언을 해야 할 때다. 윤석열 네. 관련 판결했던 판사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장모. 네. 장모 사건이 가 있었는데 네. 정대택 선생님 사건이에요. 네. 제발 판결 빨리 해달라고 정대택 진정을 계속 냈어요. 근데 1년 가까이 차일 필요하고 딴 데로 가버려요. 판결 안 내고. 요건 정확히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저희들이 뭐 민생경제연구소가 아니라 사실 나경원 연구소였잖아요. 한 2년 동안. 아, 언론에 가본 난 참 네. 불편했던 게 네. 나경원 연구소장이 모셨습니다. 아, 저 민생경제연구소인데. 네. 아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본 음식 연구소인 줄 알아요. 나베 연구소라고. 예, 예, 예. 아, 나베를 연구소. 나베 연구소라는 평가도 네. 받았어요. 아니, 근데 지나가다가서도, 뭐, 지나가면서도 나경원 본 적 없으세요? 만날라 만날 수 있었는데, 네. 너무나 분노가 치솟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피했죠.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작의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네. 원래 이제 관내 무슨 행사 같은 거 보면 여야 네. 지역위원장이 나라에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나경원 씨가 네. 우리 동작 그 민주당 인사들한테 네. 도대체 안진구 씨는 저한테 왜 그래요? 아, 정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너무 잘못했으니까 물어봤다는 의혹이 있는데. 진짜 한동훈, 윤석열, 나경원의 특징은 사상 최악의 내로남벌이고 고난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성찰도 안 한 자. 나도 예전에 그 나경원 쪽 인사가 나경원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측근들 이용해서 날 고발했었어. 네. 그 저기 예전에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네. 그 이 나경원이 과거에 자기가 이제 중구 국회의원 할 때 중구청에 있던 호남 출신 그 사무관들을 다른 구청으로 전출시킨 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증언이 있어서 그거 했다가 나를 이제 고발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조사도 받았지. 네. 조사했던 검사가 지금 윤석열이 그 공직기관 비서관인 이시원이라고. 와. 유성 간첩조작 사건 네. 검사. 간첩조작은 네. 놈.
진짜 나쁜. 가가지고 내가 아주 결연한 의지로 내가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그분이 그 사건이 그 사건이구나. 나한테 사건이구나. 물어봤지.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했다가 이름은 얘기해도 된다. 네. 예,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변호사가 이제 진선미 변호사였는데 네, 네. 그래서 아~ 뒤에서 막 웃더라고. 네. 아니 지금 저희 자기를 지금 어? 그 변론하는 어? 자기가 지금 변론하는 사람이 지금 결연하게 이름을 물어봤을 때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제 뒤에서 웃고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조사받으면서 개그하시는 줄 알았나? 아, 개그를 내가 왜 안 해 거기에서? 어쨌든 예. 아, 이 얘기는 웃긴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들었어. 자, 달달뜨끈 하초코님이 다섯 번 들었다고 한 60번 하시고요.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송용화님이 30번 들었다고 하시는데 더 들으신 분 봤습니다. 아, 아니 100번 채워야지. 100번. 네, 죽을 때까지 한 100번은 더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아니 선배님, 예.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예. 이유는. 이거는 윤석열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살기 위해서. 네. 날마다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 모든 걸 파괴하는 정권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상식과 정의는 물론이고 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근데 네. 작년에 이제 김용민 목사님과 백인 대표님이 먼저 퇴진 집회를 시작했을 때 네. 저희는 그때만 해도 네. 바로 퇴진 당선되는 퇴진은 좀 저기 아 너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또 네. 대선 불복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들었던 피켓은 이겁니다. 불통 민폐 윤석열을 규탄한다. 당선 이후부터 너무 황당한 짓을 하니까 근데 이제 100일 즈음에 퇴진 이제 구호를 걸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야기한 게 네. 모든 걸 파괴하는 정권이다. 그렇지. 국민을 살려 나서야 된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부딪혔던 벽이 뭐냐면 네.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집권 1년 차인데 같은 진보 진영에서도 생각보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찍으신 분들 중에 계실만 했지만 1년도 안 됐는데 좀 더 기회를 주자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 거. 근데 올해는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1월 9일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9개월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집권 2년 차입니다. 네. 3월 달에는 당선 1년입니다. 네. 그럼 이제 평가가 끝난 거거든요.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집권 1년 차인데 기다리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2월, 3월이면 날이 풀립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이번 다가온 토요일 날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있는데, 그렇지. 네. 이때 한 10만, 20만 명도 모여서 워밍업을 하고요. 네. 2월 달, 3월 달에 국민의 3%가 모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동서고금에서 3% 모이면 그 독재정권, 범죄정권이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3% 150만 명이잖아요. 네. 2010년도 150만에서 200만 모여서 무너뜨렸잖아요. 네. 저는 2, 3월엔 100만에서 150만 모인다. 그렇지. 2월에 2%, 3월에 3%. 2월에 100만, 3월에 150만 모인다. 날도 풀렸죠. 그 다음에 집권 2년 차에 대한 이제 분노가 이제 더 커지죠. 선두시 닫고. 경제 민생위기도 완전히 최악으로 치닫죠. 그렇지. 이제 살 수 없다라고 쏟아져 나오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맨날 하는 짓이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노조 죽이기, 시민단체 죽이기 이것 말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북한 죽이기, 전쟁 선동. 그러니까 국민들이 쏟아나. 정통 보수 그룹도 지금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 이번에 무인기 사태 이렇게 계기로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너무 무능한 데다가 거짓말 막 하고 심지어는 육사 출신 강원도의 육사 출신의 육군 대장 군대 내에서 가장 친미적인 보수적인 군인이 만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김경주 의원을. 보수에서도 이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변혜 대표 뭐 그룹으로 더 많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대구로 내려가요, 우리가. 네. 네. 평화나무, 미디어워치, 안진걸TV, 민생경제연구소, 양희삼 목사님 그룹, 서울의 소리까지 2월 5일 날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 총집중하고 2월 5일 대구에서 총집중 한번 하고 그 열기로 2월 18일 날 100만 명 모인다.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2월 5일로 정해졌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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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구로 내려간 건 2월 5일 날 동성로에서 4시에 지금 대구 지역 시민사단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집회가 굉장히 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2월 4일 아닌가요? 2월 5일 일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2월 4일은 서울에서 집회를 하니까 예, 예.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아, 예, 예. 그래서 목사님도 오전에 예배하시고 오후에 내려오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 예. 밴드 따카피 공연도 준비를 했고요. 아, 따카피도? 예, 따카피도. 오호. 치고 달려라. 예, 예. 치고 달려라. 노. 아, 비기트곡 있잖아요. 예, 따카피가.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좋네. 좋아요. 예. 자, 이 대구를 일단 들쑤셔 놓게 되면은. 네.
깨어 있는 보수도 일어날 것이다. 그 사실 저기 뭐 선배님 나오신 김에 얘기하자면은 네. 왜 편의제하고 손잡냐? 아, 걱정하시면 됩니다. 편의제 고문하고 우리가 역사 의식이나 뭐 시국 인식이 또 이제 안보에 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분명히 다를 수 있고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왜 손을 잡느냐? 아니, 우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 온 국민이 뜻을 모아서 내쫓아야 마치 그 박근혜 탄핵 때처럼 말이죠.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을 예, 그 동의하지 않지만은 근데 이게 특히 그 변희재 씨하고의 어떤 연대가 대단히 전략적이고 뭐랄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태블릿 PC 건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보수는 충분히 학습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윤석열이가 집권자고 또 뭐 던져줄 먹잇감이 뭐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러는 건데 그걸 배반하는 순간에는 네. 이제 윤석열에게 돌을 던질 명분으로 태블릿만 한 게 없어요. 충분히 학습됐기 때문에 예. 태블릿 PC 사건 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이 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보험주자로 몰아버린 네. 이런 일들이라고요. 그 우리 조국 전 장관 때 봤잖아요. 예.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는 조국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저쪽은 태블릿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태블릿을 알고 있는 보수 시민과 조국으로 느낀 우리 민주 시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윤석열과 싸운다면은 나는 세상 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당했으니까. 그럼. 요건 제가 약간 부연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목사님이 이제 비대표님 다닐 때는 네. 목사님이고 또 두 분이 예전부터 이제 안티조선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 그 인간이 나를 욕한 거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치가 떨려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니까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네. 개인적 인연도 있어서 네. 뭐 먼저 시작했다. 네. 개인적인 악연입니다. 악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붙으니까 예. 논란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면서 겨우 정말 어렵게 정말 탄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만의 힘만은 절대 안 됩니다. 뭐 촛불 집회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니 그리고 집회라는 게 열린 집회인데 누구는 오지 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유튜브는 안 된다 촛불 행동이 창당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창당 불가하고 창당할 수도 없죠. 창당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다 짚어드리는데 아, 그러니까 촛불 땡땡이라는 다른 단체가 네 다른 단체가 그 정치 세력화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그 저기 저 그 구상하고 있는데 촛불 행동과는 무관합니다. 완전 무관하죠. 무관한 거예요. 촛불 행동 연대 기구니까 창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죠. 제가 반대예요. 네. 그리고 하더라도 정치를 안 했지만 하더라도 내가 민주당으로 하겠다고 선포도 했어요. 하도 네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건 얘기 넘어가고. 그런데 예. 예전에 노회찬 대표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일본이 나쁘지만 외계인이 침범하면 일본하고도 손잡고 일단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저는 배 대표님이랑 우리가 같이 연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논란이 됐을 때 변혜 대표님이나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문재인 케어는 문제가 있다. 윤석열 그건 윤석열 입장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윤석열 입장을 이렇게 동의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문재인 케어 지지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문재인 케어는 잘된 정책이다. 그 정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해야 된다. 의료는 공공성 있고 돈 없어서 친오빠 죽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그렇지. 공개적으로 네. 지지선을 해줬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타도뿐만 아니라 그럼. 그래도 여야 또는 진보 중도 보수가 어렵게 합의했던 그런 건강보험 보장 강화된 방향에 대해서까지 공감을 해주는 그러니까 한때 극단극으로 알려졌는데 네. 상당히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면모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퇴진 후에 우리가 일부 입장이 달라도 선의 경쟁과 대화 토론이 가능해진 거죠. 그다음에 화물연대 죽이기 났었을 때도요. 변희 대표님이 나서서 네. 아니 세상에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를 몰면 어떡하냐. 어느 귀족이 16시간 일하고 어느 귀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저기 밥을 귀족... 먹을 때 네. 오뚜기 밥을 먹어요. 햇반 안 먹고 거기서 그것도 차 안에서 빠나 잠 자고 어느 귀족이 그러냐고 화물연대 입장을 옹호해 주셨을 때 저는 감동까지 받았어요. 아, 이 정도로 만약에 생각이 개방적이라면 옛날에 이분이 여러 가지 좀 저희들로서 납득할 수 없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네. 충분히 대화 가능하겠다면서 요즘에 틈만 남아 사회정책에 대한 대화도 해요. 근데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로 밀어놓고 일단은 예를 들면 이번에도 국어 교육에 대해서 윤석열 엄청 폄훼했잖아요. 그 부분도 변호사님 깔끔하게 정리하잖아요. 몇십 년을 몇백 년을 국어 교육을 한글 교육을 또 문화나 문학이나 언어를 가르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개무시하고 지가 아 국어 교과서 없애야 된다. 네. 국어 재미없다. 왜 가르치냐? 청록파를 막 이런 말 했잖아요. 변 대표님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딱 일갈해 주는데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을 키우자. 정통 보수.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모으자 이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도 제가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네. 태블릿 PC 오는 JTBC가 폭로한 거예요. 네, 네.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조작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분은 잘 언급 안 해요. 네. 어쨌든 그게 청와대 행정관이 사용했던 최순실이 공동 사용했던 최순실이 거든 네. 조작의 의혹을 변희 대표님 제기하는 것 관련해서 일리가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건 이제 그것까지 조작으로 보면 아직 확인된 바가 아니에요. 네.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태블릿 PC2가 문제예요. 김용민 목사님과 제가 기자회견 같이 했던 건데 이건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한 거예요. 누가 제출 네, 네. 거라고. 근데 장시호가 한동훈이 현대고도 같이 나왔고 최근에 나오잖아요. 밝혀졌잖아요. 둘이 막 검사실 가가지고 막 즐기고 조사를 장시호가 그다음에 막 아이스크림 막 먹고 그 냉장고에서 네, 냉장고 둘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때 태블릿 PC 온 조작설로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이 곤혹스러울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블릿 PC 온이 아니라 2도 있다. 최순실 것이 국정농단 증거로 이렇게 특검이 기자회견한 거고 그 담당 수사가 한동훈과 윤석열이었어요. 태블릿 PC 2. 요건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건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러면 최소한 탄핵과 퇴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변 대표님도 인정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건 시비 안 건다.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 현재 탄핵이 잘못된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이미 된 탄핵을 뭐 엎어서 다시 뭐 박근혜를 뭐 잔여 기간 뭐 그 집권하게 하자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요. 최순실과 박근혜가 무능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안 한 태블릿 PC2, 특히 태블릿 PC2는 최순실이 아닌데 그것까지 최순실 거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태블릿 PC1에 대한 의혹을 지우고 최순실을 이미 다 퇴진이나 탄핵의 근거가 인정이 됐고 처벌을 받았는데 받고 있는데 안 한 일까지 더 씌워서 더 악녀와 마녀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렇지. 특검의 입장, 입지를 넓히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순실을 이미 이제 처벌됐잖아요. 처벌됐잖아요. 더 큰 희생양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승진이라든지 권력을 가져가는데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주장 정도 우리가 검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또 이제 분명히 이 살펴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또 변희재 대표 고문이.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미르재단 건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 미르재단 건이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엮은 거 아니에요. 최순실한테 준 거지만 실상은 저기 그 박근혜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경제적 공동체다. 이런 건데 근데 그 수사조차도 그 결국 윤석열 그 일당들이 한 거 아니야. 네. 잘못된 팩트를 갖고 조작된 팩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윤석열을 공격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거는 인정하느냐. 그건 인정하고 이건 인정하지 않으면은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이제 그분의 입장이고 우리는 뭐 아직 그것까지 네. 성찰하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윤석열은 쫓아내야 할 그 정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죽는다. 네. 네. 그 점에는 합의를 봐야 돼요. 네.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네.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전광훈하고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경원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요. 네. 윤석열만 몰아낼 수 있다면. 그렇지. 이명박하고도 손잡을 수 네. 있고 박근혜하고도 손. 뭐라고? 주진우. 주진우 검사하고도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주진우 검사하고. 아 주진우 검사하고. 주진우 지금 비서관이잖아 이제. 네, 그렇지. 그래서 주진우도 안에서 무속 세력들을 비선 세력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주진우 비서관이. 그렇지. 폭로해 나와. 지금 청와대 쪽 용산 지민에 쫓겨난 사람들이. 네. 올해 폭로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아요. 그렇지, 그렇지. 작년에 당했는데 그렇지, 작년에 그렇지. 당하고 또 정치검찰한테
계속 당할 수가 있으니까 침묵했는데 올해는 언젠가 국민들의 골기가 시작되고 국민의힘 분열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목사 말대로 그런 폭로에 가담할 거다. 그 저기 김건희 전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주진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진우 동원그룹 회장 그분도 나와야 돼. 아 그래요? 사조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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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이 아니고 사조참치 사조참치 사조그룹 회장님 네. 주진우 회장님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손 잡아요. 아니 하여튼 뭐 우리 선배님 하나만 더 해줄게요.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에 밝으세요. 우리 선배님이 워낙 또 이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관을 많이 상대하셨으니까 지금 관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직사회. 아 공직사회도 지금 많이 듣는데요. 다 일 안 하는 분위기. 일 안 하는 분위기. 일단 윤석열 정권 자체가 아무 국정 철학이나 방향이 없기 때문에. 기전이 없어. 그다음에 지난 정부 거 무조건 잘한 것도 다 폐기하니까 오세훈하고 윤석열. 또 수사도 해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한번 수사를 해버리잖아요. 성남 FC가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베니 대표님 그룹한테 미르재단 이야기 하길래 목사님 보셨죠. 제가 그건 선을 그었어요. 미르재단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저기 성남 FC하고 미르재단 키스포츠단은 재단의 그 발생 그다음에 경과 그다음에 법적 근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미르 키스포츠단은 정말 김건희 아니 최순희가 박근혜가 뇌물 받아가지고 사실 본인 뇌물이기도 하고 제3자 뇌물이 난 거예요. 그렇지. 퇴임 이후에 지들이 더 해먹으려고 한 거고요. 그냥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직권남용 심지어는 재벌총 집 불러다가 협박한 거잖아요. 근데 성남 FC는요 조례가 시장이 광고나 협찬을 열심히 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재명 시장이 무슨 네이버 사장을 불러다가 조직이기를 했으니까 뭐 그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익이 박근혜 최순실이 한 게 아니라 성남 그 FC에 밥 먹고 사는 선수와 프런트가 수십 수백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일자리 보장 프로축구 발전 그래서 프로축구계에서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스포츠계에서 잘했다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차담 엄청 나와요. 그리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새누리당하고 성남 일화가 망친 축구단을 살려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베니 대표님한테 죄송하지만 요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야기 제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연대해도 이제 이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남 FC 수사하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탈원전. 사실 탈원전도 아니죠. 온전을 미래에 좀 줄여나가자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탈원전도 못. 탈원전 한 바가 없어요. 없는데 수사받으니까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거죠. 국정 방향도 없죠. 철학도 없죠. 공약도 심지어 공약도 이행도 안 해요. 그다음에 맨 전 정부 죽이기만 하니까 공무원들 다 복지부동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보니까 이 자들이. 윤핵관하고 검핵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사에 장악도 안 돼 있어요. 심지어 무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정부 인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경우 많은데 파악도 못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인사들이 은근히 임금 채우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이제 이 상태로 4년을 더 간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얘네들은 자격도 없고 이 국정을 앞으로 4년 동안 담당했다는 나라가 망합니다. 제일 바쁜 데 중에 하나가 행안부인데 제 지인이 이제 다른 데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는데 행안부로 파견으로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일 안 하는 행안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수장이 일을 안 하니까 밑에 애들이 당연히 일을 안 하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 공무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정서나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뭐 공부도 좀 했고 뭐 고등교육 대부분 이수했고 그다음에 시험 공부도 하고 그래서 공적 마인드가 있으니까 공부 나는 거잖아. 아니 뭐 평생 직장 뭐 어쩌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윤석열 꼴은 완전히 사관 집단이거든요. 폐륜 집단이고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하고 진짜 근조를 이번에 왔는데 근조를 뒤집으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해도 수천 년 근조를 했는데 갑자기 무더기 하니까 보수적인 공무원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근조 글씨가 근조가 글씨가 앞뒤로 있거나 그러면 사갖고 온 거예요. 돈까지 들여서. 납득이 되겠어요? 근조를 못쓰게 하는 정권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민심이 많은 일반 민심은 더 심각하다. 보시면 돼요. 이상한 집단이다. 이 정권은 충성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퍼지고 있어요. 정진님이 또 슈퍼챗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 보세요. 저 화면 나오잖아요. 저건. 단 한 번도 저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저 윤석열한테 4년, 5년 권력을 위임한 것 같지만요. 아니, 못하면 중간에 끌어내려야지. 아, 계속 사고를 치는데 방치합니까? 그거는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리 누구보다도 민생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우리 안진걸의
조언을 경청해 주시면서 1월 14일, 1월 14일에 예. 바로 예, 우리 1월 14일 전국 집중 예, 총집회가 있습니다. 2월 18일. 2월 18일. 15일은 대구에서 총집중. 네.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좌우 중도 연합. 네. 2월 18일은 이제 2월 달 드디어 2% 국민의 2%. 네, 그렇지. 100만 명. 예. 3월 달은 국민의 3%, 150만 명. 예. 그러면 국민의힘 분열됩니다. 네, 그렇죠.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상 갈 수 없다는 분위기 확산돼. 오줌 지질 거예요. 네. 네. 예, 예. 나경원이까지 지금 반윤으로 지금 자, 자고 있는데. 나경원 전광. 나경원 화이팅. 네. 나경원 전광원 그리고 주진우 네. 다 나와라. 화이팅. 네. 네. 주진우 검사님 나와. 네. 전광원 화이팅. 강신업도 화이팅. 예, 화이팅. 반윤으로. 예, 예. 자,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송서미 아나운서, MC 정원 수고하셨고 네.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고요. 화이팅. 우리 안진걸 화이팅. 소장님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해주시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김용민 TV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고맙고요. 네, 예. 안진걸 TV, 예. 양삼 TV 이런 예, 좀 예. 소규모 TV들도 좀 살려주십시오. 예, 예. 이거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에. 우리 그 뉴스 공장으로 지금 뭐 100만 명 지금 뭐 네. 어마어마하게 가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도 가고 예. 좀 소규모 유튜브들 또 같이 키우자. 그래서 그러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좀 범진보 개혁진으로 조금이라도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김용민 TV도 더 키우고요. 예. 정말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진보계 유튜브들 활성화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아이고, 언론이 망해버렸거든요. 미쳐버렸거든요. 예. 이번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거 보세요. 미친놈들입니다. 예, 예, 예. 이쯤이면 법조기자다 해체 선언해야 된다. 안 하잖아요. 한겨레신문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그 자살을 민중에게 돌려주세요. 예.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문 만들게 차라리.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진보계 유튜브로 가고 연합해서 나중에 종편도 하나 만들자고. 네, 네. 김용민 TV랑 다 같이. 자, 지금부터 2부가 혹시 시작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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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